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위학이 제어 일용 행사 지간하니 약어평거에 거처공하며 집사경하며 여인충이면 즉시 명위학이니 독서자는 욕명찰이니라. 이게 진짜 글은 짧지만 여기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위학이 제어 일용행사지가 나니. 학문을 함이, 즉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일용행사지간에 있어요. 일용이란 것은 매일같이 쓰는 거죠. 매일같이 쓰고 행사, 일을 하는 그런 사이에 있으니 약어 평거에, 만약 그 평거라는 건 평소에, 즉 평소 거처할 적에 거처 공하며, 이 거처라는 거는 이제 평소에 자기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 그 평소에 자기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늘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는 공손하며, 이 공손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함부로 날뛰고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공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집사경하며, 요게 이제 경자는 공경경자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 실제는 경자는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일을 잡았을 때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일에 몰두하며, 아니면 그 일에 그 집착하며, 집착이라는 말 좀 안 좋네요, 그죠? 그 일에 아주 몰두해서 다른 데로 마음을 쓰지 않으며, 그런 뜻이고요. 여인충이면, 이 여자는 누구와, 그런 뜻이고요. 인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과 더불어 있을 적에는, 충은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진심으로써 한다면. 충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내 할 도리를 다 하게 된다면, 즉 시명위학이니, 이것이 곧 그 학문을 한다고 하는 이름이니, 이게 바로 학문을 한다는 것이니, 독서자는 책을 읽는 것은, 사실은 책을 읽는 까닭은 그런 말이죠, 욕명찰이니라. 이러한 이치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을 따름이다. 이제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게 아마 저도 그런 병이 걸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공부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냥 눈만, 입만, 마음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실제는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이 실사구시라는 말이 그거든요. 실제는 실질적인, 사자는 일사자고요. 구할 구자, 시자는 오를 시자지요. 즉 일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에 그 일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 자리에서 오름을 구해보자. 이게 이제 실학이 대두된 그 이유가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당시는 전부 이론만 내세우고 입으로만 했거든요.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일자리에 나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대표로 이제 나선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은 수원성 축조할 때 자기가 직접 기준기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렇게 나갔던 것이 아마 여기에 그 집사경, 아마 그런 짓을 좀 끌어나간 말이 아닌가 싶어요.